시간에 앞서 초대 가수 축하 무대가 있겠습니다. 2022 정업사 가요제 문을 열어줄 가수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는 김희진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축하받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꽃다발도 주시고 역시 정읍에 오니까 사랑 듬뿍 받습니다. 네, 여러분 정읍사 가요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무대에 사실 처음 서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정읍사 가요제 코러스로 이 무대를 함께 빛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초대 가수로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성적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음 곡은 제 곡인데요. 이 가을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로 한 곡 골라왔습니다. 삼산이수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쪽에서 김희진 잘한다가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괜찮아요? 제 노래 삼산이수라는 곡입니다. 이런 가을날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불러봤는데요.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만 하시고 어머니 감사해요. 이쪽에 저희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읍사 가요제의 첫 무대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우리 뒤에 기다리시는 참가자분들이 얼마나 떨리실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저도 가요제를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순간이 너무너무 떨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저랑 약속! 그러면 저는 뒤에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고 자리에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신나게 박수 같이 쳐주셔야 돼요. 마지막 곡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 박수! 김희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노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 이 녹화 방송이 잘 될 것 같아요.